주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비 피해가 참 심합니다. 이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 내려오는 비를 인간이 참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 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쪽에도 지금 산불이 일어난다고 하고, 아프리카 쪽, 또 그 얼마 전에는 또 호주에 산불이 오랫동안 났죠. 이게 이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베리아와 또 모스크바가 의외로 3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제일 추운 곳이 남극인데 영하 50도, 평균 50도, 70도까지 될 때도 있는데 영상 18도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그 기온이 상승하고, 그리고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가 막 내리는데, 중국 같은 데는 지금 60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수재민이 일어났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나 자신을 제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제 지식을 가지게 될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형제님, 저 자매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 지금 나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교통경찰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한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친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지팡이가 참 그 주제인데, 그러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백성이 공격한다, 우리를 시작해.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다시 품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인간의 참된 그 중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이런 중심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분과 상태를 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에게 구원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고 나서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두는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 사람과 동일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광야는 인간 본연의 중심에 있는 죄악상들을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하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체는 시간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만 할 뿐 아니라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그 15장의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통해 말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고 그리고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에 나서 한 달 만에 양식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17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칠판에 적은 대로 민수기 20장과 비교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기 14장과 비교해서 봐야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것은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17장에서 이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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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물만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 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하고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근데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는 점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우리 마음 속에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그 현실적인 고난과 문제들에 사로잡히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그 판단이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 나타난 양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머금는지 아니면은 말씀이 충만한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한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 충만한지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느냐?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도들이 다스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6장에 들어가면 그들 가운데 또 원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르게 대우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사도들이 다스리는 그 가장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교회에서 또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우리 인생은 제가 제목에서 이게 반석을 내리친 지팡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반석에 큰 바위죠. 바위에 지팡이로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팡이가 부러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지팡이로 반석을 아무리 때려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열 번, 몇 시간을, 며칠을 때려보십시오. 반석이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의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정말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는 이것을 한자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에 배반하고 그 덕에 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굴복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면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자기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 주께서 오셔서 마음의 동기와 숨은 것을 드러내기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흑백 논리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종이 다른 집 종을 보고 왜 너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고 종을 간섭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인이 그 종을 뽑았는데 그 종에 대해서 다른 집의 종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월권 행위죠. 어떤 회사에 누가 취직을 했는데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 보고 너는 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 너는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막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을 채용한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다 보니까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설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든 사랑으로 그것을 측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랑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반석을 내리친 지팡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절대로 반석이 갈라지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위 바로 밑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로 아무리 쳐보십시오. 반석이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쏟아져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를 해소하고 물을 계속 40년 동안 마실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 자, 이 반석을 친 것은 쉽게 제가 어떻게 그 말씀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영양분이 섭취하는데 탯줄로 섭취를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는 것이 아기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세포가 계속 이제 분할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발생학에 보면은 뭐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발생학이나 면역학이란 그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인데도 한 부분만 얘기하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자라가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한 영양소를 제때제때 입으로 섭취하면서 먹지 못하면은 이 뱃속에 태아는
자기가 필요한 자라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자라서 출산하기까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필요한 영양소를 어머니 뼛속에서 그리고 근육 그리고 피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뭐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참혹하게 비참하게 드러난 현상은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군비 증강에 막강하게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사실 대륙이지만 실제로는 섬입니다. 태평양 중간에 있죠. 그래서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형제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5 IS라고 해서 이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이들은 그냥 가장 긴밀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호주를 침입할 일도 없고 호주가 뉴질랜드를 침입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가 매년 국방비를 40% 증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가장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전쟁을 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놓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이전에 수많은 은혜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셔서 이런 자를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모세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을 친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자, 여기서 지팡이는 애굽 하수를 친 지팡이입니다. 애굽 하수를 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번 휘둘러도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반석이 왜 반석을 칩니까? 반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지팡이로 내려쳐졌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뚫고 열리게 갈라지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버리셨지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반석이 그 지팡이로 칠 때 반석이 갈라지도록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반석을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내려친 지팡이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무슨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말과 행동과 이것으로 상대방을 내리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충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만 옳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무리히 행치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거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어떤 누구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툭툭 내뱉은 말들이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서 내가 아직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것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상처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겠는데, 오래전에 그 지존파라는 무지무지한 그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지존파다 하면서 막 배에다 칼로 그리고 문신을 새기고 해서 살인을 하고 인육을 먹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그런데 그 흉악무도한 살인자의 한 어머니가 그 판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웁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한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자는 죽어야 될 자다. 저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살인자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독사가 독을 품고 그냥 물듯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려친 지팡이로 내려친 반석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갈라지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죠. 그럼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은 주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모세는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 인도했냐? 하나님 인도했지 않느냐? 열 가지 재앙이 내가 준 거냐? 이 지팡이가 준 거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지. 내가 앞에 물이 있는지 물이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너희들이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나물 던져 물을 마시지 않느냐? 그리고 엘림에서 열두 그 샘물과 70종려나무에서 쉬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양식을 가져온 거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는데 너희들이 왜 또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싸웠습니까?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죠. 기도하면은 그냥 입이 다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는데 사람한테 무슨 그래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지팡이로 내려친 반석이 지팡이로 반석을 뚫고 갈라지게 할 수 없었지만 은혜로 그 물이 쏟아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하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은 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똑같이 하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결국 갈라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존파의 살인마의 어머니처럼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았으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내려친 반석은 이 지팡이는 애굽 하수를 친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거의 4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그들은 이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계속 없다 소리만 합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그때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져온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 앞에서 그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그 르우벤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살고 꽃 열매가 피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온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친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친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면에 어떤 자보다도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이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전에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대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들 향해 집어던져서 그것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그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대노를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면 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주셨지만 모세에게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모세는 세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바라고 바라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이 기도하지 마라. 자, 모세는 한 번 노를 바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는 더욱더 커지고 민감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큰 죄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것은 입발린 립서비스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자기 모습을 옳게 본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악한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른 성도들 너보다 더 낫게 얘기라.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것이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고 수염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듯이 이 교만은 자꾸 자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절대적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머리바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은 모세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지만 단 그 순간에 분을 참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기보다 불경건하고 세속적으로 타락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한 100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는 머리카락 굵기에 한 뭐 한 500,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열병을 앓고 몸에 통증을 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가를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눈물게 합니다. 마치 물컵에다가 젓가락을 이래 넣어두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듯이 물로 인해서 젓가락이 바른 똑바른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고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이 과거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리셋하고 지워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고 또 무절제하고 그리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그런 판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이 뭐냐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그 지치고 눌릴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이제 찬송가 가사인데 이것이 그 19세기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온 웨일즈 지방에 시장의 상인이나 또 길거리에 뛰는 아이들이나 이 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주장되고 사로잡힙니까? 내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힌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럼 내 생각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생각할 때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갈등들, 상처,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을 볼 때 비록 그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어여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보고 이래 지적 저래 지적하면은 주인 되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금방지다 월끈행이다 내가 의롭다고 거룩하게 했는데 너가 왜 그러냐?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미친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식을 흉보고 욕하겠습니까? 그건 미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덮어주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약점, 그들의 결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자, 이제 이게 8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여호수아에 대한 것보다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냐?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디나로부터 낳은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처럼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축복을 할 때 이 아말렉을 열국 중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16절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영영히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겠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겠다고 하시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상 15장과 31장입니다. 시간이 없어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 죽이되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볼 때에 좋은 것 또 자기한테 유익한 것들은 고르고 자기가 볼 때 나쁘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건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신에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것은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지 사울처럼 내가 보기에 좋고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사울 왕과 같습니다. 나중에 30장에 들어가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식을 어린아이들을 재물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함께 했던 600명의 그 동료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급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쫓아가면 다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다윗은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선한 것이 없다. 내가 볼 때 좋고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교회 안에
또 슬그머니 이 악이 죄가 들어와서 세상 기준하고 비슷하게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가라지가 있다. 웬 가라지냐? 악한 자가 밤에 와서 뿌리고 갔구나. 가라지 뽑을까요? 놔둬라.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둬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잘 보호하고 할지라도 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가라지를 우리가 사실 다 살피고 뽑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승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완전한 승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만 주님의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내려친 반석처럼 내가 내려쳐지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면은 그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려친 반석과 같이 또 때로는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그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든 것처럼 모세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산꼭대까지 올라갔습니까?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지만 기도를 해야만 이긴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육신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존 그랜트 형제님이 얘기한 건데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고 모세가 든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에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지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데 내가 이 보는 것이 다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난 교만 속에서 죄에 빠집니다. 기도하면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천하시지만 호주의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1949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공산화되는 바람에 대만에 갔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38년 동안 대만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취미는 뭐냐? 앨범을 계속 하나하나 넘기는 겁니다. 그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TV를 꺼야 되고 스마트폰을 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도 중단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수록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죄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갈 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지 육신의 욕심 가운데 있는지 드러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내가 남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곧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리고 자라있다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귀하게 섬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